최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애널리스트에 대해 탐방 금지령을 내린 이른바 하나투어 사태에 대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한 문화가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최근 교보증권은 하나투어에 대해 면세점 명품 브랜드 유치 지연에 따라 올해 면세점 실적 추정치를 영업이익 110억 원에서 영업손실 50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트레이딩 바이로 목표 주가는 2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일 하나투어의 주가는 8만 6천 원으로 전일 대비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하나투어 측은 분석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항의하며 해당 애널리스트의 회사 탐방을 금지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현대백화점의 한 임원이 회사의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증권사에 대해 보고서 삭제 요구를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면세점 입찰 후보자에 대해 평가한 토러스 증권 애널리스트에게 보고서가 잘못된 내용임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부터 이번 하나투어까지 연이어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상장사의 갑질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상장사의 실적과 사업 전망에 대해 합리적 비판을 할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2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백과쟁명식 토론과 합리적 비판이 가능한 기관 위에서만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상장사의 애널리스트 방문을 거절한 것은 세련되지 못한 감정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준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IR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 자료와 독립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호입니다.